요즘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죠.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 학업에 다시 뛰어든 만학도들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졸업식 현장에 이장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슴에 배우지 못해 한이 맺혔던 어른들이 드디어 졸업장을 받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일찍 학업을 포기해야 했기에 이들의 졸업장이 더 빛이 납니다. 만학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의 역군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유로 남들보다 40년, 50년 후에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졸업장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늦은 나이에 주경야독으로 힘겹게 학업을 마친 만학도들. 힘든 시간 속에 응원하고 든든하게 옆을 지켜준 선생님과 친구,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신의 목표라면 따뜻한 바람기 상차림보다 빨리 등교해서 한 달이라도 더 배우라고 중동이었던 내 남편. 대학 시험 준비에 늘 잠 못 자며 힘들어하면서도 이 엄마 여보가 수학을 가르치기를 너무 기뻐했던 우리 자식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졸업생 대부분이 만학도인 이날 졸업식을 통해 학생 417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각자 학교와 사회에서 또 다른 꿈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수업료 없이 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공부에 한 맺힌 분들 서슴지 말고 와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움의 한을 푼 만학도들. 눈물과 기쁨의 졸업식을 끝내고 힘차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HC 뉴스 이장주입니다.